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? 아무튼 요 라인들이 너무너무 러블리하더라고요.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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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스러운 룩 던졌어요. 네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상반기는 진짜 목소리가 늘 이 상태. 새 기관에 적응을 하고 있어가지고 감기가 끊이질 않네요. 무혈이 끝날 쯤 되면은 또 저도 감기가 오고, 유튜브를 좀 그래서 쉬어야 되나 생각했는데 무혈템 보고 싶다 많이 DM으로도 연락이 오고, 이름하야 무혈이의 SS 컬렉션. 무혈이가 최근에 폭풍 성장을 했거든요. 키가 진짜 많이 크고 살도 더 포동포동해졌어요. 그래서 예전에 작년에 입었던 옷들이 거의 지금 안 맞아가지고 조금 더 사서 실은 영상을 좀 준비를 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많이 경과될 것 같아서 우선 최근에 산 것들 위주로 한번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. 계절이 바뀌니까 딱 간절기용, 겨울에서 이제 봄 넘어가는 그 시즌에 가볍게 여기저기 걸칠만한 아우터가 가장 먼저 필요하더라고요. 그래서 요거 지금 엄청 요런 데가 더러워졌죠. 아울렛 갔을 때 이제 이걸 샀어요. 랄프로렌 매장에 가서 이게 딱 두께가 딱 그 겨울에서 봄 넘어갈 때쯤 그 살짝 쌀쌀해졌을 때 입히기 좋은 그 아우터여가지고 굉장히 잘 입혔었고, 약간 블루종 느낌이거든요. 그래서 안감도 이렇게 이쁘고 평상시에도 잘 입고 유치원에 이제 등원할 때 아우터로도 굉장히 잘 입고 있어요. 오늘 이제 등원할 때 입고 나간 옷인데, 네, 바로 베네베네에서 베네베네 딱 갔는데 세일을 하고 있더라고요, 일부 품목만. 근데 딱 요 재킷이 들어왔어요, 눈에. 또 굉장히 할인을 하고 있어가지고 유독 가격도 마음에 들고, 그리고 이 브리컬러가 굉장히 좋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를 요즘에 엄청 잘 입고 있는데, 한 가지 단점은 베네베네가 워낙 누구나 좋아하는 브랜드다 보니까 지난 영상에서도 소개했듯이 좀 흔한 건 있어요. 그래서 동네에서도 요거 입은 친구 한 명 봤고, 또 친한 누나도 이걸 입고 있더라고요. 네, 그래서 그냥 헛겹이라서 그냥 뭔가 셔츠를 걸치는 것처럼 초여름까지도 이렇게 휘뚜루마뚜루 잘 걸칠 수 있겠더라고요. 제가 좋아하는 무혈이의 옷 스타일, 아마 전편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너무 스포티한 거는 별로 안 좋아해요, 제가. 물론 스포티한 그런 스타일도 당연히 필요하긴 한데, 아직은 그래도 36개월이 갓 지난 아기다 보니까 조금 너무 남자아이 같은 옷보다는 귀엽고 러블리한 옷들, 그런 옷들을 웬만하면 좀 입혀주고 싶더라고요. 아직은 아우터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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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어봐 주셨는데요. 네, 네, 쩌라라. 네, 이 트렌치코트입니다. 아프리콧 스튜디오 제품이고요. 무혈이가 그 사진이 굉장히 많은 이모들이 너무 귀엽다고 해주셔가지고 저도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. 그날 룩에 너무 찰떡이더라고요. 이게 원래 오버핏으로 나온 건지는 모르겠는데 미디움 M 사이즈 제품인데요. 이제 작년 제품인데 작년에 너무 커서 못 입히다가 올해 이게 약간 몇 번 접었더니 딱 그 알맞은 오버핏으로 너무 예쁘게 잘 맞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좀 잘 입히고 있어요. 뭔가 딱 박시한 핏이어서 반바지나 데님이나 매칭했을 때 너무너무 잘 어울리고 예뻐요. 네, 그래서 혹시 지금도 이게 구매가 가능하다면 네, 여러분께 강추 네, 하고 싶어요. 네, 엄청 잘 입히고 있습니다. 아프리코 스튜디오. 그 다음에 제가 새롭게 빠진 그 브랜드를 이번에는 소개해 볼게요. 자, 네. 네, 바로 이 퍼브라는 브랜드입니다. 가장 처음 입문을 하게 된 옷은 초록색 가디건이에요. 그 무혈이가 굉장히 이 가디건을 너무 잘 입었었고, 작년에 딱 이 가디건을 처음 바바샵에서 보고 구입을 했는데, 소재도 너무 좋고 색감도 예쁘고, 그 다음에 제가 딱 좋아하는 그런 뭔가 댄디하면서 단정하면서 어떤 성의 구분이 없는 네, 그런 스타일이어서
너무 마음에 들었어요. 바바샵에서 판매하는 퍼브라는 브랜드. 네.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샀던 게 카라 있는 카멜색, 네, 그 가디건.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. 그래서 세일할 때 이거는 굉장히 좋은 가격에 구입을 했었는데, 그리고 세 번째 퍼브 제품이 바로 이거 반팔티예요. 퍼브가 가격대가 조금 이제 있는데 가격값을 하더라고요. 정말 지난 그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아기 옷에 그렇게 많이 투자를 하진 않거든요. 아기가 너무 빨리 크다 보니까 너무 비싼 고가의 옷들은 잘 안 사주는데, 퍼브는 제 기준에는 살짝, 아주 살짝, 네, 비싸다고 생각하는 브랜드이긴 했어요. 근데 이게 색감이나 패턴이나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예뻐서 안 사줄 수가 없더라고요. 그래서 이것도 줄무늬 파랑색, 이게 너무 귀여워서 샀는데, 세탁해도 그대로고 너무너무 잘 입히고 있어요. 머리가 이거 입으면은 너무 귀엽더라고요. 네, 바바샵에서 판매하는 퍼브. 네,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긴 한데 혹시 모르는 분들이 계시다면, 네, 공유를 하고 싶었어요. 네, 그다음. 네, 바로 요거 슈슈앤크라입니다. 여러분 사이즈 보이시죠? 이 슈슈앤크라에서 이번 시즌에, 네, 아동복인데 테니스 라인으로 이렇게 신제품이 출시가 됐는데 너무 귀여운 거야. 제가 마침 딱 요즘에 테니스를 시작을 했거든요. 그래서 테니스 웨어에 되게 관심이 많은데, 무열이도 이런 약간 테니스 룩을 입으면은 너무 예쁘겠다. 되게 여러 가지 카라티 중에서 이 립 니트. 사실 사이즈 교환을 한번 했어요. 네, 6Y를 샀다가 너무 타이트하더라고. 머리가 통통한 편이기는 한데, 이 여기 브랜드가 옷이 유독 좀 작게 나오는 것 같아요. 제 생각에는. 최근에 이제 구찌소관에서 리마인드 돌잔치 컨셉으로, 네, 그런 느낌으로 오랜만에 또 촬영을 했었는데, 무열이랑 같이. 그때 입혔어요. 너무너무 사랑스러웠죠. 슈슈앤크라 옷이 8Y가 가장 큰 사이즈인데, 사실 이것도 크지가 않아요. 네. 사이즈만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. 진짜로. 그래서 그날 같이 입혔던 하의가 바로 이 니트 팬츠, 니트 반바지. 딱 두께도 지금 입히기에 너무 얇지 않은 그런 두께고, 길이도 길거든요. 약간 5부 정도 길이로 무릎 정도 오는데, 네, 이거는 6 사이즈로 구입을 했고요. 아무래도 바지는 너무 막 크게 입히면은 약간 간지가 안 나기 때문에 이거는 딱 정 사이즈로 구입을 했는데, 두 개를 같이 매칭을 하니까 너무너무 사랑스럽더라고요. 여자아이도 남자아이도 이렇게 입으면은 사랑스러운 룩. 네, 베이지색 코트 입혔는데 너무 귀여웠죠. 너무 귀여워서. 사실 제 입으로 무열이가 막 예쁘다, 뭐 귀엽다 이런 말은 진짜 저는 안 하거든요. 불편한 말로 혹시 비칠 수도 있을 것 같아서. 그날은 좀 진짜 귀엽더라고요. 네. 제가 생각해도 너무 귀여워가지고. 혹시 저 같은 그런 스타일링을 좋아하는 어머니가 계시다면, 네, 요 룩 조심스럽게 한번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요. 이 데님 팬츠, 이것도 반바지인데 진짜 너무 귀여워. 핏이 딱 입으면은 뭔가 치마 바지 같은 A라인의 핏인데, 아, 이 데님 반바지 여러분 강추합니다. 정말 가장 마음에 드는 포인트는 이런 약간 주름, 요런 라인들이, 뭐라고 해야 되지? 아무튼 요 라인들이 너무너무 러블리하더라고요. 네, 그래서 고무줄로 돼 있어서, 네, 요것도 6Y로 구매를 했는데, 네, 좀 러블리한 뭔가 여름 스타일, 여름에 휘뚜루마뚜루 굉장히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, 가디건을 좋아하다 보니까. 이거는 사실 세일가에 판매를 하고 있길래, 얇은 약간 여름 가디건으로 초록색, 옅은 초록색이 있길래, 네, 요것도 구입을 했어요. 슈슈앤크라에서. 네, 좋아합니다. 뭐 이런 바지 입히면, 니트 바지 입히면은 엄마 약간 치마 같아요 이러면서 이게 싫지 않고 되게 좋아하더라고요. 본인도 그런 스타일이 잘 어울리는 걸 아마 아는 모양이에요. 네, 그래서 요즘에 굉장히 쇼핑을 여기서 많이 하고 있고요. 최근에 새롭게 빠진 이제 아동복 브랜드는 바로 아르켓이에요. 이 팬츠 가장 잘 입히고 있어요. 이게 가장 마음에 드는 포인트는 여기 허리, 요런 디테일, 페이퍼백이라고 하던가? 아무튼 페이퍼백? 뭐 아무튼 요런 디테일이 너무 예쁘고 편안하고 해서 구매를 작년에 했었는데, 작년에 좀 커서 못 입다가 올해 상반기 되고 나서 주구장창 입히고 있습니다. 110, 네, 45,
사이즈로 구매를 했는데, 아르켓은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브랜드가 아니다 보니까 약간 사이즈가 좀큰것 같아요. 보통 우리나라 옷들 아동복 4, 5 사이즈 입히면 모양이 좀 작거든요. 근데 딱 알맞게, 네, 잘 맞더라고요, 요즘에. 넉넉하게. 최근에 약간 카고 바지 포켓 있는 그런 팬츠가 유행을 하길래 이거 자라에서 네, 이걸 한번 사줘봤어요. 얇아서 여름에 휘뚜루마뚜루 잘 입을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최근에 동물원 갔을 때그 랄프로렌 점퍼랑 같이 이렇게 매칭을 했는데 귀여웠어요. 네. 너무 유아틱하지 않으면서 깔끔한? 베이직한? 그런 모자를 또캡 모자를 찾으려면 은근히 좀 어렵더라고요. 근데 아르켓에 딱 갔는데 이런 되게 디자인이 예쁜 모자가 있길래 이것도 아르켓에서 작년에 구입을 했고요. 지금도 뭐 같은 건 없을 수 있겠지만 이런 스타일의 모자가 많더라고요. 그래서 머리 둘레를 간과하고 제가 3, 4 사이즈를 샀어요. 작아요. 네, 너무 작아서 올해 이제 다시 아르켓 지금 사이트를 둘러보고 있는데 좀한 치수 큰 걸로 지금 다시 구매를 해야겠다 네,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그리고 우열이를 너무 예뻐하는 이모가 선물해준 칸골 모자 너무 잘 쓰고 있고요. 네, 우열이한테 너무 잘 어울리는 연보라색이어가지고 저도 좋아하고 우열이도 좋아하고 살짝 크지만 L 사이즈거든요. L 사이즈 살짝 넉넉하게 이모가 사줬는데 그래서 지금 살짝 크지만 이제 오래 쓰기에는 이게 딱 맞는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무요리 그 가방도 엄청 많이 물어봐 주셔가지고 한번 소개를 하고 싶었어요. 바로 요 백팩 선물을 해줘서 알게 된 브랜드인데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. 이 브랜드도 스티키레몬이라는 브랜드고요. 작은 사이즈 가방인데 아기들 약간 기저귀 가방으로 써도 너무 좋고 이렇게 부피가 커가지고 되게 좋아요. 그래서 이거를 제거 이제 빠방이 이 자동차 네임택 요거 판매할 때 연출 컷으로 많이 이제 제가 소개를 했더니 이 가방 많이 물어봐 주셨는데 네, 무열이도 좋아하고 저도 좋아하는 너무 귀여운 가방입니다. 네, 워낙 유명한 신발이니까 길게 소개하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. 네, 시엔타 아가떼 흰색 그 그냥 캔버스로 된 걸로 첫 입문을 했는데 향기 좋은 그 신발이잖아요. 근데 이거는 이제 아울렛 갔을 때한 4만 원? 이게 메리 제인인데 아무래도 앞에 이렇게 고무창으로 되어 있어서 좀 중성적인 느낌, 남자아이들도 신기 좋은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. 무유리가 이 신발을 가장 좋아해요. 왜냐면 이게 신고 벗기가 워낙 편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살짝 이제 타이트해지긴 했는데 그냥 뽕 뺐다고 생각해요, 저는 이 신발을. 이제 무열이가 발이 좀 작다 보니까 작년에 2호 사이즈를 구매했는데 지금은 이제 딱 맞아요. 알맞게 딱 맞아서 큰 사이즈를 다시 재구매하지 않을까 싶어요. 너무 잘 신고 있고 여기저기 너무너무 잘 어울리고 이 신발 신으면 또 사랑스럽게 보이고 그래서 네,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신발입니다. 영솔이라는 브랜드. 여기서 샌들을 두 켤레를 샀는데, 이제 무혈이 워낙 발이 작다 보니까 24 사이즈 샀거든요. 24 사이즈로 그 실버 컬러로 된 거랑, 그 다음에, 브라운. 네, 가죽으로 된 거. 작년에는 엄청 좀 컸는데, 올해 이게 딱 맞더라고, 예쁘게. 요거는 이렇게 찍찍이로 되어 있어가지고, 신고 벗기도 편하고 너무 좋은데 갈색은 이제 버클 타입으로 돼 있다 보니까 많이는 못 신겼어요. 올해도 아마 많이 못 신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웬만하면은 샌들은 버클 말고 네 벨크로 네 벨크로가 좋은 것 같아요. 이렇게 스스로 신는 것도 가능하고 버클은 계속 이제 신겨줘야 되니까 사실 유치원에도 이런 거못 신기거든요. 선생님한테 너무 죄송해서. 뭐 어디 여행 갈 때나 놀러 갈 때나 요럴 때나 한 번씩 신기지 않을까 싶어요. 네, 최근에 한번 신겼다가 아주 그냥 네 벗기기가 너무 불편해가지고 던졌어요. 네. 아이들이 많이 신는 그런 샌들보다는 좀덜 흔하니까 약간 유니크한 거를 좋아하는 분들께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 여기 테슬이 달려가지고 너무 예쁘더라고요. 이 샌들이 너무너무 잘 신겼습니다. 네, 이거를 네, 이것도 워낙 그레겐코 흔한 거는 또 다이유가 있다. 네, 귀엽다 보니까 가격도 괜찮고 이것도 편해서 무려 되게 잘 써요. 막 이렇게 여행 갈때 놀러 갈때 이거를 잘 쓰고 있습니다.
새롭게 제가 구입한 물건들 위주로 소개를 해봤습니다. 다음에 인사를 드릴 때는 목소리가 좀 안전하게 돌아왔으면 좋겠네요. 언제까지 이런 목소리로 할 수 있을런지. 네, 아무튼 오늘은 무열이의 SS 컬렉션 한번 인사를 드려봤고요. 모쪼록 도움이 될 만한 정보가 있으면 좋을 것 같고, 무열이가 이제 유치원에 다니고 있어요, 요즘에. 그래서 사복을 입을 일이 사실 많지가 않아요. 일주일에 3일 정도는 유치원에서 주는 활동복을 입어야 되기 때문에, 그래도 또 이렇게 주섬주섬 샀던 아이템들 위주로 오늘 한번 소개를 해봤는데, 다음에는 좋은 목소리로 여러분 인사드릴 수 있길 바라며, 네, 감사합니다.